오늘도 부동산 얘기 저희 오늘 준비했습니다. 아무래도 연초다 보니까 작년에 뭐 워낙 핫했던 게 부동산 시장이,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시장이 또 다른 면을 좀 저희가 짚어보면서 올해 또 부동산 시장의 또 한 면을 또 살펴보는데, 오늘은 분양 시장 얘기를 좀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드려서 한국부동산경제협회 회장이시고 숭실사이버대 교수로 계시는 한문도 회장님 모셨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아유, 분양 시장이 아주 뜨겁네요. 북일회에서 이번에 예. 한 그 위례 신혼희망 포레자예요. 신혼희망 타운. 예, 예. 그게 130대 1이었다라고요. 네, 네, 네. 그게 평균일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좀 굉장히 센 데는 몇백 대 1이 될 수도 있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뭐 왜 이렇게 거기는 셌어요? 근데 우리가 작년을 더듬으면은 센 건 사실인데요. 뭐 400대 500대 1이 작년에 좀 많이 있었잖아요. 아, 그런가요? 그걸 더듬어 보시면은 사실 제 예상보다 좀 적었습니다, 사실. 더 셌어야 되는데. 입지도 좋고 가격도 좋은데 130대 1이 나왔는데 그 신혼희망 타운도 뭐 평균 54대 1 나왔고 그 최고 145.1까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신규 분양 시장에 대한 우리 저 국민들의 어떤 관심이나 신혼분들의 관심은 뭐 지대하다고도 볼 수 있고요. 뭐 계속 이제 신혼 부부뿐이 아니라 신규 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입지나 이렇게 뭐 가격이 좀 착한 가격 이런 데서는 제가 볼 땐 올해 한 해도 계속 분양 시장은 뭐 화랑을 볼 것 같습니다. 그 결국은 경쟁률이 이렇게 높았던 거는 네. 대박에 대한 기대감인 거죠? 아,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9.13 대책이 나오면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0대 500대 1이 나올 현장의 어떤 입지거든요, 가격도. 130대 1이라는 걸 이제 조건을 많이 강화했잖아요. 청약 조건을 정부에서 예. 무주택자가 일단 대부분을 받을 수 있게 해 놨고 또 특별 공급도 30%를 또 먼저 해 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유주택자가 진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물량도 적게 했고, 그리고 이제 무주택자 중에서도 뭐 소득이 높은 분들, 뭐 능력이 좋은 분들은 많이 안 오기 때문에 좀 변별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진짜 실수자들이 많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로또의 개념으로 다 가실 분이 아니고, 특히나 이번 거는 이제 2억 4천만 원 이상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정부에서 그 로또라는 어떤 분위기를 없애기 위해 가지고 신혼부부 그 당첨된 사람만 신혼부부냐, 당첨 안 된 사람은 차별적인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 게 아니라는 여론이 많았잖아요. 그 부분을 갖다 정부에서 이번에 많이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수익형 모기지로 해서 그 고정금리를 받고 나서 9년 만기 또 19년 만기를 받을 경우에 수익형 모기지 형태로 하게 해놨습니다. 이거를 박아놨어요.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전매자 8년 지켜야 되고요. 네. 그걸 지킨 다음에 매도하더라도 분양 어떤 차익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네. 자기가 분양받았던 금액과 네. 매도 금액과 차액에 50%는 정부에 반납을 하고 50%만. 아,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로또라고 할 수 없네요. 네, 없죠. 전혀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청자분들이 좀 정확히 보셔야 될 것 같고, 이번에 정부에서 취하는 형태의 어떤 패턴이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패턴으로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작년하고 좀 다르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네. 이 작년에 이 물들었던 이 선입견에서 이제 벗어나서 이제 좀 하겠습니다. 예, 예. 다산 신도시도 그렇고요. 대구 예, 예. 남산도 그렇고요. 다 1순위에서 높은 경쟁률로 마감이 됐고요. 예. 지금 회장님 말씀하신 북일회는 뭐 훨씬 더 높았고요. 그렇죠. 이렇게 지금 서울만 네, 예. 그리고 북일회처럼 굉장히 여러 가지 입지 조건이나 좋은 데만 이런 게 아니라 지방에서도 여기도 물론 뭐 입지가 좋고 하겠지만 네, 이렇게 네, 됐다는 네. 얘기는 청약 열풍이라는 거가 서울과 수도권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라고 봐야 네, 되는 거죠. 예, 네, 맞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아, 요새 디지털 시대라고 하잖아요. 예. 작년인가 기억하시겠지만 이세돌 그 구단이 그 인공지능 AI하고 바둑을 두지 않았습니까? 알파곰인가요? 네. 알파동인가? 그걸 좀 떠오르시면 이제 답이 나옵니다. 뭐냐면 지금 아파트들은 불과 4, 5년 전에 지은 아파트하고 좀 차원이 다른 시스템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원패스 시스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집에 들어갈 때 물건을 들고 가면은 카드를 꺼내서 찍어야 되잖아요. 무거운 거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자동으로 열립니다. 그냥 호텔처럼 자기가 가면 인식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원패스 시스템인데, 지금 말씀 주신 지방의 대구 남산동 그 지역도 그게 들어가 있고, 다산 신도시의 자연인 자에도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번에 그 위례 쪽도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원패스 시스템뿐이 아니라 주차장도, 주차장이 지금 아시겠죠, 뭐 아파트 사시는 시청자분 다 아시겠죠, 문 열 때 좀 불편하잖아요. 옆에 차 좀 조심해야 되고, 그게 2.3m 폭인데요. 그걸 다 늘려놨습니다. 개정법이 바뀌어가지고 주차장 문을 편하게 올 수가 있어요. 아. 그런 사소한 것부터 해가지고 또 이제 인공지능 스마트폰 시스템이라 그래가지고 집에서 가기 전에
뭐 가스 밸브도 잠글 수 있고 이 홈 오토메이션 스마트폰 시스템이 북일의 프레자인에 이게 들어갔어요. 이야, 이거 뭐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천지개벽이네요. 네, 5년 전하고 많이 틀립니다. 예. 많이 틀리고 또 이 공기 정화도 자동으로 합니다. 시스템 전체가.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저 국민들이나 소비자들이 아, 지금 모델하우스를 가보고 나면 어, 예전하고 많이 틀리거든요. 그러네요. 결정적으로 이제 동선에 있어서 네, 네. 예전에는 30평 아파트가 25평인데 지금은 18평 받아도 30평 같은 글쎄. 느낌의 동선의 예. 건축 기술이 많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예, 이런 예. 부분들이 복합적이고 마지막으로 그 위례가 이렇게 폭발적이었던 건요. 그 판상형으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불과 20평대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포베이, 채광과 통풍이 아. 다 되는 아파트를 지었기 때문에 똑똑한 소비자분들이 안 할 수가 없죠. 너무 좋으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 말씀하시는 것만 들어보니까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는 이렇게 구닥다리 같다는 느낌이 드는지 그만큼 아, 이제 지금도 좋은데 이제 예. 더 좋아진 거죠. 예. 근데 일산은 그런 거 안 하나 보죠. 일산은 네. 분양시장이 되게 썰렁했다면서요. 아, 일단 일산은 공급이 많고 일단 아, 양이 많군요. 네, 네. 많이 있고 또 수요자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교통 지역을 아직도 못 풀었잖아요. 정부에서 그렇죠. 자유로를 아직 저 확장을 더 해야 되는데 아마 자유로 같은 거 두세 개 도로 뚫으면은 좀 올라갈 수 있을 역시 교통 문제가 크다라는 예,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청약시장은 물론 일산이 조금 뭐 예외적이긴 한데 거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네네네. 충분히 되겠고요. 이렇게 분양시장은 굉장히 핫하고 뜨거운데 예예. 기존 주택시장은 지금 거래 절벽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양시장이 예. 상당히 양극화 현상이 좀 두드러집니다. 예예. 지금 기존 기존 주택의 어떤 호가 시스템하고 현재 지금 분양하는 가격하고 일단 괴리감이 있습니다. 일단 옆에 시세보다 일단 정부에서요. 분양가 규제를 작년에 기억나시겠지만 정부에서 뭐 집단 대출 중도금 네. 이거를 어느 가격 이하라든지 그런 제어를 많이 들어가 있다. 또 분양 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이런 뭐 신호들을 많이 줬잖아요. 네. 실제로 물밑 작업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중도금 대출에 대해서 집단 대출 보증을 안 써주면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이 이제 딜레마에 빠지다 보니까 이 신규 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선호하는 사람 많고 가격은 적으니까 갈 수가 있지만 기존 주택은 호가가 많이 올라갔지만 아까 말씀드린 지금 최신 주택하고는 차이가 많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은 호가 또 아시겠지만 뭐 작전 세력 얼마 전에 나왔던 뭐 스타 강사들의 뭐 작전 뭐 이런 것들 문제가 되잖아요. 사회적으로 뭐 가격을 갖다 호가를 올리고 자전거래라고 하죠. 갑자기 1년 새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소비자들이 이제 좀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언론에서. 명쾌하지 않은 거군요. 그 많이 오른 이유가. 명료하지 않죠. 왜곡된 어떤 가격 그 호가 급등에 의해서 이 소비자들이 혼돈에 빠졌다가 몇몇 언론에서 그런 것들 좀 다뤄줬잖아요. 다루고 나서 또 9.13 대책이 겹치니까 이게 좀 안정 국면으로 확실히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는 제가 볼 땐 올 한 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보고 있죠. 그러면은 청약 시장은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데요. 예, 예. 네. 기준 주택 시장이 지금 거래 절벽 상태라는 9.13 대책 이후에 여러 가지 규제 분위기가 여전하다. 뭐 DSR 적용된 거 등등등 있다. 등등 예.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겠는데 집이라는 게 앞으로도 오를 거라는 여지만 있다고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반등할 수 있다라고 보는 사람들은 아직도 많이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어디 있나요? 제가 볼 땐 제 주위에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 예. 집값이 별로 안 떨어져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집값이 안 떨어진다는 얘기는 아, 앞으로 네네. 집값이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이 남아있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더 싼 가격에 집을 안 내놓는다는 얘기잖아요. 아, 지금 이제 많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내렸다고 보시는데 이제 거래량을 보셔야 됩니다. 지금 어떤 버티는 뭐 예를 들면 주식시장에서도 이제 뭐 매도 세력과 매수 세력이 이제 서로 부합을 유지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추세가 가다가 정점이 되면 꺾이거나 올라가지 않습니까? 하향 추세로 갈 것이냐, 상향 추세로 갈 것이냐 어느 시점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송파의 어떤 9천 세대가 들어오고 나면서 올 한 1월 달 지나서 2월 이 정도 되면 이제 거래량이 지금 작년이죠 벌써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거래량이 많이 줄었어요 서울시가 그런 것을 볼 때. 지금 1, 2, 3월에 뭐 학군 이전, 뭐 이사, 철 이걸 다 계산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3월 정도에 가셔가지고도 거래량이 안 늘었다. 그러면 이건 본격적인 이제 하향 안정화로 좀 들어가는 추세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안 내려갔다고 해서 이것이 계속 버틸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좀 오판일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아, 제가 볼 그래요? 때. 네네. 그러면은 지금의 거래 절벽 상황은 아직은 버티기다라는 거고 네. 봄 정도 지나고 나서부터는 본격적으로 거래도 좀 이루어지면서 집값도 좀 더 하향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거죠? 네, 거래가 이루어지는 어떤 형태가 안정적으로 소규모로 증가가 된다라면은 제가 볼 때는 하향 안정화 속에서 쭉 갈 것이고, 근데 그것이 아니라 거래량이 급속화해 준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생각지도 못한 좀
가격 하락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결정적으로는 좀 아시겠지만 금리하고 지금 글로벌 경기가 안 좋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서 조금 충격만 와도 우리나라 또 외부 요인이 좀 약하다 보니까 그것까지 가세하면 지금 심리, 경제는 심리인데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심리적 요소의 어떤 규제 정책과 모든 요건들이 올라갈 어떤 요인이 없지 않습니까? 올라갈 요인은 없네요. 네네. 그러니까 신규 주택이 주변 시대보다 싸니까 좋고 그러니까 청약시장은 불타겠지만 기존 시장하고 전체를 볼 때는 조금 하방 압력이 좀 강하다고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뭔가 이제 트리거만 생기면 훅 갈 수도 있다, 훅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죠? 훅은 아니더라도 이제 정부에서 또 방어를 하겠죠. 예, 네. 너무 많이 떨어져도 갑자기 떨어져도 안 되죠. 그럼요, 예. 예.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듣습니다, 회장님. 예. 네.